안녕하세요. 집밥 507호입니다. 어묵꼬치 쌀종이 떡볶이 만들어 볼게요. 궁중팬에 물을 채우고 해물 다시팩 1개 넣고 끓입니다. 끓기 시작하면 불을 낮춰줍니다. 떡국떡 500g 찬물에 담가서 불립니다. 사각 어묵 먹고 싶은 만큼 뜨거운 물을 부어 기름기를 제거합니다. 많기는 많네요. 이때는 놀고 있는 손에게 부탁합니다. 쌀종이를 미지근한 물에 적셔서 돌돌 말아줍니다. 야무지게 잘 말고 있네요. 돌돌 잘 말아진 쌀종이 떡입니다. 사각 어묵도 접어서 꼬치에 끼웁니다. 먹고 싶은 만큼, 좋아하는 만큼 끼웁니다. 15에서 20분 후 다시팩을 건져냅니다. 맛있는 떡볶이 양념 비법이에요. 육수 1.5L, 고추장 한 큰술 풀어준 뒤 고운 고춧가루 3큰술, 식용유 2큰술, 진간장 4큰술, 멸치 액젓 1큰술, 비정제 원당 100큰술, 단맛은 취향대로 조절하시면 돼요. 핵심 비법입니다. 어묵탕 스프 한 봉 넣습니다. 씻어놓은 떡국떡, 썰어둔 어묵을 넣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쌀종이 떡을 넣고 길쭉길쭉 대파도 넣습니다. 이어서 어묵꼬치도 넣어줍니다. 국물이 골고루 스며들게 어묵 위에 끼얹어줍니다. 어묵은 취향대로 익혀서 드시면 되고 후추와 깨 솔솔 완성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요.